꺼질 듯 꺼지지 않는 코로나19 불씨. 삽시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으로 사람들은 병들고 경제는 멈춰서고 말았는데요. 모범 사례로 손꼽히던 한국 역시 남아있는 잔재 탓에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건 대한민국 곳곳에서 작은 힘을 보태고 있는 이들 때문인데요. 전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사수하는 확진자 동선 알림이 앱까지. 하루에 50만, 60만씩 다운로드를 하셨고요. 그리고 전화도 거의 1분에 한 통씩 왔거든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태극표 방역 한류. 그 주역들을 만나보시죠. 걱정을 덜어줄 해결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혹시 저분들이 그 주인공인가요? 길을 걸으면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뭐 재밌는 거라도 보시는 건가 했더니 지도였네요. 확진자 방문 지역 여기네. 아니, 휴대폰만 보고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저희 앱은 코로나 100m 알림이라는 앱이고요. 지금은 이제 버전 업데이트돼서 코백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요. 확진자 방문지 이제 거리에 도달하면은 알림을 드리고 이제 그 알림을 받으시면 사용자분께서는 우회하시거나 이제 경각심을 가지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앱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지나가기만 해도 경고 알림을 올려주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위대한 위인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더니 이 똑똑한 앱을 만들고 키워낸 이들이 여기 모여 있었네요. 오늘도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들은 다 뭐죠? 국내 상세 현황? 세계 현재 2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확진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저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에선 WHO라든가 바이도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웹사이트라 그런 부분들에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다. 코로나19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언제 얼마만큼의 확진자가 또 발생할지 몰라 늘 긴장 상태입니다. 확진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동선을 체크한 뒤에는 다녀간 곳의 좌표를 수집하는데요. 저희가 무료로 지금 배포하는 앱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구글 앱을 사용하고 있고요. 위도 경도를 사용해서 저희가 확진자랑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취지가 이제 코로나를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한 그 위치가 잘못 찍히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이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좌표 수집 과정은 꼭 수작업으로 진행하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나아졌지만 한때는 밤낮이 없었답니다. 한 분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고 치면 그분이 10군데만 돌아 다니셨다고 해도 10명만 나와도 100포인트거든요. 몇천 명이 나오는 포인트라고 치면은 몇만 포인트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수집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됐고요. 이제 하여튼 그런 이제 빠른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편을 하고 뭐 하는데 한 1주, 2주 이상을 밤샘 작업을 심히 했죠. 그야말로 밤을 잊은 시간들이었는데요. 사실 이들에게 개발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아예 도시 전체를 차단하는 이제 특단 대체 우리 이제 방안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말고 이제 이동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방문지 위치를 이제 우회할 수 있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거리 기반으로. 알림을 주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는 전염병. 그만큼 신속한 정보력이 중요한데요.
메르스 사태 때에도 SNS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공유하며 위기에 대처했던 한국은 더 강력한 앱들로 무장해서 IT 강국의 면모를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확진자 현황은 물론 마스크 구입처, 자가진단까지 다양한 앱들이 속속 등장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졌는데요. 동선 알림이 앱 역시 3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것은 물론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서 한국의 진단부스 워킹스루와 함께 코로나19를 막는 10가지 발명품에 선정되며 전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앱은 추적 시스템이랑은 정반대죠. 개인정보 관련된 누출이 전혀 없고 회원가입 자체도 위치 정보도 수집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잠재적으로도 확진자 방문지를 우회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으로 방지 효과가 있다. 그 이후에서 그 가디언에서 10대 발명품에 선정을 해준 거고요.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일이니 큰 수익이 없어도 일에 치여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도 이용자들의 응원 한마디에 힘을 내왔는데요. 최근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재해 전문 앱을 지금 이제 구상 중이고요.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변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업데이트해서 예,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알림이 앱. 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갑자기 나갈 준비를 합니다. 어디 가세요? 가방에서. 지금 확진자 방문지 포인트 테스팅 하러 나가는 길이네요.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매일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지역 정보가 정확한지 오작동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를 한답니다. 기능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네요. 시청마다 지금 도시 아래 90m씩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남은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데이터 수집 잘하고 시스템 업데이트 잘해서 앞으로 모든 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서비스 잘 해봅시다.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순식간에 확산되는 전염병의 위협. 그 속에서 모두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어 오늘도 대한민국의 시계는 힘차게 굴러갑니다.